최재원의 피싱 스토리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마라도 넓게 야간 낚시를 갑니다. 제주도에서는 밤낚시를 갈 수 있는 출조 포인트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가는 포인트는 가파도 바로 앞에 있는 넓게라는 무인 등대 포인트입니다. 제주도에는 가장 유명한 3대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형제섬 앞에 있는 넓대기 포인트, 가파도의 넓게 포인트와 가파도의 도깨, 이 세 개의 포인트를 최고의 포인트로 손꼽는데요. 오늘 운이 좋게도 야간 낚시가 예약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동출자 없이 저만 혼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무리하게 예약을 해놓고 다른 동호인 분들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다들 야간이고 평일이다 보니까 일정이 안 된다고 하셔서 오늘 큰맘 먹고 우리 큰딸 아이와 둘이 촬영도 할 겸 넓게를 혼자 출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채비 역시 날씨가 너무 무더운 관계로 차에서 이동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로드는요 시마노 감성돔대 인해 스페셜 1.25가 되겠고요. 해참과 야간내는요 1.55대로 낚싯대 강도를 높일 거고요. 로드는 시마노사의 SZ3 1.55대로 그렇게 할 겁니다. 원줄은 해참 전까지는요 P조법을 할 건데요. P라인 0.85에 중간 원줄 2호, 본목줄은 1.75에서 2호까지 운영을 하다가 야간에 대물뱅에돔이 출현을 하면 그때는 낚싯대도 업그레이드하고 원줄과 목줄도 업그레이드를 할 텐데요. 원줄은 서스펜드 타입의 3호 원줄, 목줄도 역시 3호 목줄을 직결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사용할 찌는요 조류소통이 원활해지면 2제로의 G5 봉도를 하나 정도 물려서 이렇게 채비를 운영을 할 거고요. 조류가 좀 주춤주춤하고 조류소통이 죽어들면 그때는 제로랑 제로 알파 찌에 G7 봉도를 하나 물려서 채비를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바늘은요 뱅에돔 전용 바늘 4호서부터 8호까지 고루고루 사용을 할 텐데요. 해참 전까지 뱅에돔이 목줄을 타기 때문에 4호, 5호, 6호 정도로 사용하다가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 밤낚시를 할 적에는 긴 꼬리 뱅에돔 전용 바늘 야미장 9에서 11호를 쓰거나 또는 아와세 8호 바늘 이 정도 사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채비 운영은 넓게 포인트에서는 남쪽 바다를 바라봤을 때 썰물 시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들물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횡조류 낚시입니다. 아무래도 횡조류가 너무 심한 사는 물때나 죽는 물때, 살이 물때는 낚시를 하기가 도저히 좀 힘든 포인트고요. 오늘처럼 조금 물때, 조석 간만의 차이가 1m가 채 안 되는 이런 조금 물때에 아주 작은 유속에 찌를 태워서 하는 유형으로 오늘 낚시를 해볼 겁니다. 목줄의 길이는 수시로 조절을 할 텐데 해참에 아무래도 마라도권이나 가파도권 긴꼬리 뱅에돔들은 바로 표층까지 구상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참에는 2m 내외의 짧은 목줄을 사용하다가 해가 지고 나면 상황에 따라서 목줄 길이를 조정하면서 오늘 채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파도권도 마라도권과 마찬가지로 모슬포항 바로 옆에 있는 운진항에서 배가 출항을 합니다. 가파권 역시 최소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전에 미리 예약을 하셔야 낚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원활하게 내가 원하는 날짜를 예약하시려면 최소한 한 3주나 한 달 전에 예약을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주말이나 금요일에는 거의 예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서두르셔서 그렇게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출조 관전 포인트는요 야간 낚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의 긴꼬리 뱅에돔 낚시의 성지라 불리는 이 가파도 마라도에 야간 밤낚시에 얼마나 많은 긴꼬리 뱅에돔이 나올 것인가, 또는 몇 시까지 나올 것인가 탐사차 마라도 넓게를 가게 되는 것인데요. 출조 시간은 오후 5시에 출항을 해서 11시 또는 12시에 다시 입항을 할 텐데요. 시간이 짧습니다. 밑밥 브랜딩하고 뭐 조류 파악하고 채비 만들고 하면 실제로 낚시하는 시간은 4시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4시간 동안 긴꼬리 뱅에돔 야간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파도 넓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너 먼저 내려주고 우리 삼촌들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나머지 내가 가져와. 아, 여기로 내릴 거야. 너부터 먼저 내리자고. 근데 공사 아직도 안 끝. 자, 가자. 꽉 잡어. 와, 이리 와. 먼저 와. 이리부터 와. 빨리 빨리 와. 이거 타고 가운데로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저거 타고 올라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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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이리 올라가면 돼. 어, 그 위로 쭉 올라가. 천천히 가. 으이씨. 끝이죠? 예, 고맙습니다. 어휴. 숨어 있어야지. 좀만 기다려. 그쪽에 너울 치지? 아, 유림이 이렇게 빡시냐, 유림이 온 날. 원래 여기 엄청 안전한 데인데. 그쪽 너울 치지 않아? 야, 유림아, 위험해. 일로 와, 여기 안전하다. 이쪽으로 와. 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저 등대 위에 숨기도 한다는데, 등대 위에가 있을까? 어. 어떻게 가? 위로 올라가면 돼. 계단 사다리 차고. 조심, 조심. 여기 서 있어. 이 안쪽으로 들어와. 거기 딱 바짝 붙어. 바짝 붙어 있어. 자, 넙대기에 무사하게 접안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등대 위로 좀 피항을 했다가 라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 이름이. 이쪽으로. 일로 올라와. 왼쪽으로 와, 위험해. 등대 위로 올라갔다가. 하나, 둘. 한번 올려줄게. 자, 올라가. 그렇지. 둘. 좋아. 놓고 아래다 잘라줘. 낚시가방 있는 쪽에. 아, 유림이 위험하게. 이걸 의도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쪽, 이쪽으로 붙어. 올라갔네? 어, 거기만 있으면 안전해, 거기. 이쪽으로 뭐 친 일은 없을 것 같고. 저 밑밥도 날아가지 않겠지? 잠깐만. 이름아, 여기 앉아. 기다려봐. 앉아서 놀고 있어. 아빠 할 동안 앉아, 기다려. 앉아, 앉아, 편하게 기다려, 앉아. 구경하고 있어. 앉아. 구경하고 있어. 그냥 앉아, 앉아. 여기? 어, 그럼 너울도 안 치고 누울 거야. 아빠 이것저것 준비하는 동안.
저 밑바통 날아가면은 낚시 못하니까. 요거 지나면 이제 괜찮아. 드론도 좀 띄우고 밤에 집중해 봐야지. 유리만 움직이지 말고 거기 앉아 있으면 돼. 안전해 그러면. 아빠 여기서 낚시 밑밥 좀 준비할게.